자, 향단이가 지금 자다가 일어났나 봐요. 잠에서 막 깨면요, 이때부터는 되게 좀 사람을 좋아하거든요. 평소처럼 막 장난기가 심한 게 아니라 자고 일어났을 때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줘요. 자, 보세요. 평소에는 손가락 넣으면은 막 물고 발톱으로 할퀴고 뛰어다니고 매달리고 막 이러는데 뒷발로도 차고, 근데 막 자고 일어났을 때는 본인도 정신이 없어서 그런지 그루밍을 엄청 해줘요. 그래서 손가락이요 전부 다 침범벅이 되거든요. 지금 손 빼지 말라고 발톱깔고 잡고 있잖아요. 이렇게 붙들고선요 하루 종일 핥아요. 근데 혀의 촉감은요 고양이하고 약간 비슷한데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이에요. 왜 그래? 이렇게 한번 해볼까? 좀 봐서 잡아볼까? 움직이지 말래요. 약간 좀 박력이 있다고 해야 되나? 고양이들처럼 와서 조용히 핥아주는 게 아니라 저기 발로다가 확 붙잡고선요 핥고 있어요. 지금 손에 끈적끈적해질 정도로 핥고 있어요. 상단아, 왜 이렇게 많이 핥아 오늘은? 잡았다. 손에 윤기 보이시죠? 침범벅이가 됐어요, 침범벅이. 밖에 사람이 있으니까 쳐다보죠. 맞아, 초점 새롭게 만다. 한 번씩 만져줘야 돼요. 자고 일어났을 때는 이렇게 장난도 한 번씩 쳐주고요. 자, 이제 손 완전 다 핥았어. 이제 그만 핥아도 돼. 핥기 시작하면요 끝이 없어요. 아마 날쓸 때까지 핥을 거예요. 이 매장에서 유일하게 딱두 명을 제일 많이 핥거든요. 나머지 사람들은요 막 만지면 깨물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두 명은 엄청나게 핥아줘요. 자, 근데 향단이가 여기서 사는 게좀 마음이 아프다고 많이들 하셨잖아요. 조만간 향단이는 진짜 엄청난 하우스에서 지내게 될 거예요. 아, 포이즈 시작이야. 호구같이 혼날라고. 향단이 집이요 진짜 무진장 넓어질 거예요. 기대하셔도 돼요. 어느 정도 되면은 집에서 제 방보다 더 커요. 아퍼. 그래, 넓어지면은 그때까지, 지금은 내가 봐주는데, 넓어졌을 때도 이렇게 물면은 그때는 뒤지게 맞는 거야. 자, 이제 잠깼대요. 이제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온 거예요. 자, 향단아 인사드려. 안녕. 아파, 이 시기. 아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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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파. 아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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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파. 아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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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파. 됐어.